안녕하세요. 주변진의 정인근 변호사. 안녕하세요. 송재승 변호사입니다. 사건명은 되게 무시무시해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간 등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카차는 사실 카메라로 촬영한 행위만 처벌하는 게 아니라 이 촬영물을 전파했을 때도 카차죄로 처벌되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 처벌됩니다. 네네. 둘 다 처벌되게 돼 있어요. 촬영 및 배포. 협박죄. 여성을 협박했다는 거지.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다음에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요 행위 등. 그렇죠. 강요까지 네. 했다는 거예요. 이것만 보면은 죽일금이네. 죽일금이에요. 수사기관으로부터 이런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라고 사람들한테 알려지면 이 사람들은 전문가가 아니기도 하고. 그렇죠. 사람은 원래 들리는 대로 생각하거든요. 보도가 되는 순간 땡이에요. 그래서 괜히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무죄 추정의 원칙이 사실은 뭐 수사 단계, 재판 단계에서 다 유죄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은 무죄로 추정해라 라는 걸로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무죄 추정 원칙이라는 거는 수사기관과 재판기관이 피의자가 피고인의 유죄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를 수정한다는 개념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든지 유죄를 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저도 생각을 원칙을. 약간 비슷하게 하는 게 수사기관은 이 눈앞에 있는 피의자 내지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해서 그렇죠. 존재하는 기관이니만큼 유죄 추정의 원칙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진행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이나 우리 일반인들 시각은 조금 이제 색안경을 벗어놓고 무죄 추정의 원칙을 엄격하게 지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당사자가 조사받고 하면서 힘들었는데 언론에서도 또 그냥 감싸주지 않고 그냥 쪼이고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그냥 두 번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2020년 2월 17일 뭐 하셨는지 다들 한번 써보세요. 2020년 2월 17일 뭐 하셨어요? 어떻게 알아요? 어제 점심으로 뭘 먹었는지도 그걸 물어봐요. 그걸 물어본다고 그거를. 그걸 또 기억이 안 나면은 기억이 안 나 왜 기억 안 나? 기억이 안 나면은 했네. 거짓말하네. 그러면 이제 그럼 수사관님은 2020년 2월 17일 뭘 하셨는지 얘기를 해보세요. 내가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지 네가 지금 나한테 말하는 게 아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쨌든 네? 이 사건을 네. 좀 말씀을 드리면서 좀 편견을 깨고 싶어요. 피의자와 피해자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이 돼요. 그런데 동의하였을 뿐이지 폭행이나 협박 없었다고 일체 부인하고 있었어요. 실제로 너무 억울해했어.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하고 8년 동안의 정신과 기록지의 내용이 상이해요. 정신과 기록지 나왔어. 피해자가 아주 온전한 정신으로 고소했다는 건 아니에요. 실제 저희가 사건 진행하면서 수사기관하고 많이 통화를 했는데 피해자의 진술 속에 등장하는 남성들이 많아요. 모두 다 범죄자예요. 그러고서 망각과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정신과도 자주 가고 많은 약을 복용하고 있는 상태로 보인다라는 의견까지 저희가 청취했어요. 이런 사람한테 고소당하면 진짜 인생 진짜 나가리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요. 네? 더 읽어드릴게요. 불안정한 피해자의 심리 및 현재 병증으로 볼 때 피해 진술이 왜곡되었거나 과장되었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심지어 경찰은 피해자의 편에서 피의자를 조질라고 준비하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써놨어요. 실제로 조사 받아보시면 잘근잘근 씹힙니다. 진짜 네. 조사 받다가 눈물 날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옆에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피 조사자로 이제 조사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서 나오래. 그럼 제가 변호사랑 혼자 갈까요? 전 옆에 성별을 끼고 갑니다. 어? 저는 안 가주려고. 수임료를 줄게. 아니요. 어이 웃긴 놈이네 이거. 영감이야. 아 사건을 거부하네. 영감이고 네. 피해자가 진술이 워낙 일관성 있게 하고 경찰관님도 우리한테 신뢰를 좀 부여하니까 결과적으로 피해자 스스로도 사건 수사를 좀 종결해 달라라고 요구했어요. 이런 건 사실 무거예요. 무거죠. 근데 이런 걸 또 무거로 고소하잖아? 불통치 불기소를 한다?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뢰인에 대해서 혐의가 있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는 결론이 내려졌어요. 결국 혐의 없음 수사 단계에서 무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따지고 보면 아무 일도 없었던 건데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아청 강간에 카차를 배포해 그럼. 협박에 아청 강요에 그렇지 어? 어마어마한 범죄 이거 다 성립하면 죽일 놈이 되지. 일단은 정신적으로는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서 뭐 자살 직전까지 갈 수 있었겠지. 비용적으로도 변호사 비용
뭐 이런 거 쓰느라고 돈이 엄청나게 깨지셨지. 조사받으러 갔다 왔다 조사받고 조짐당하고 엄청나게 손해. 직장생활 하겠어 이래가지고. 저희는 어쨌든 간에 사건이 수임되면 의뢰인이 본업에 충실하실 수 있도록 의뢰인의 그 감정까지 어루만지는 그런 역할까지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도 우리 의뢰인께서는 지금 본업 충실히 잘 하면서 잘 지내고 계십니다. 이게 뭐 이의신청이 들어올 일은 없겠네요. 왜냐면 수사 중 중재를 요청했으니까. 그죠? 또 모르지. 미친 사람이면은 왔다 갔다 하니까. 나중에 뭐 이의신청 검찰하고 재정신청도 할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그런 결과가 발생한다고 한다면은 바로 또 유튜브 영상 켜가지고 여러분께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촬영 여기까지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